본 영상은 시리즈물로 통PD의 유료 코인 강의 레벨 1 수업 중 일부입니다. 총 10부작으로 제작되며 첫화부터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 꼭 남겨주세요. 그럼 공부하러 가보실까요? 지금이야! 공포탐욕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왜 우리는 이걸 자주 봐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은 상승이 유력한 코인을 골라낼 수 있는지 꿀팁, 정말 간단하니까요 한번 따라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이버에 두나무 공포라고 한번 쳐볼게요. 두나무 공포라고 치면 이 하단에 UBCI 이렇게 나오죠. 이거 클릭을 하면 두나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공포탐욕지수가 나오는데요, 두나무는 업비트예요. 지금 현재는 58.56으로 중립인 50보다 탐욕 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우 공포는 0점, 매우 탐욕은 100점인데요 여러분, 탐욕 시장이 반등장이고 공포 시장은 하락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드를 더 투입해서 물타기는 언제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신 적이 있을 텐데요, 공포 부근에 있을 때는 진짜 엄청나게 하락이 진행 중이거나 하락이 잠깐 멈춰 있을 때는 공포, 매우 공포에 위치해 있을 겁니다. 그때 그러면 시드를 더 집어넣으면 올바른 행동일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지하 5층까지, 지하 10층까지 갈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공포, 매우 공포에서는 절대로 시드를 추가해서 넣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하락장에는 시드 추가 투입 금지. 지금같이 탐욕 시장이 있고 반등장에 있을 때는 불타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기억해야 돼요. 물타기는 금지, 불타기는 오케이. 그래서 탐욕지수 60 근처에 있을 때 시드를 갖다 때려 넣어야 되고요. 시드는 요 70에서 80으로 갈 때, 이제 매우 탐욕 갈 때는 시드를 정말 정말 많이 때려 넣어야 돼. 이때는 눈을 감았다 뜨면 자고 일어나면 막 20% 30% 올라가 있는 코인 시장을 볼 수 있어요. 그때가 진짜 완벽한 초급등 불장이니까요. 이때 많이 넣어가지고 수익을 가져야죠. 왜 떨어질 때 돈을 넣어서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시간을 기다립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해야 된다. 그래서 0끌은 70에서 80 정도 됐을 때 0원을 갖다 끌어놓고 수익을 많이 보자. 다만 무작정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기준 매매할 줄 알고 공부가 되어 있어야지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거지. 공부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그냥 영끌한다고 불나방짓거리만 하면 되겠습니까? 수익 절대 못 보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미리 해놓으세요. 이제 올해 말에,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탐욕 쪽으로 7, 80점으로 가지 않을까 희망찬 또 행복 회로를 돌려볼게요. 한번 저는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자, 결론. 공포지수는 중립에서 탐욕으로 넘어가 있을 때 언제 시드를 추가로 넣어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아래로 한번 내려볼까요? 자, 두 번째 그림은 1년 전에는 공포, 6개월 전에는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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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욕, 일주일 전에 탐욕, 어제는 중립.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되죠? 1년 전에는 엄청난 하락장에 있다가 횡보장으로 거치고 지금에서야 이제 반등장으로 진입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탐욕, 매우 탐욕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시드가 빵빵하게 늘어날 겁니다. 아래 또 내려볼게요. 개별 디지털 자산 현황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두 개가 있어요. 매우 공포가 있고요, 매우 탐욕이 있는데, 탐욕 쪽에 있는 코인은 반등하고 있는 차트가 좋은 그런 코인을 얘기해주고, 매우 공포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현재 안 좋은 코인들로 가득 차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매우 공포, 다행히 없네요. 공포, 알고랜드가 공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랜드 차트가 안 좋은 차트에 있을 거라고 유추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매우 탐욕은 비트 형제들, 비트코인 캐시, SV, 셀로, 플로우, 스토리지, 이런 아이들이 매우 탐욕에 있어요. 매우 탐욕에 있는 아이들은 단기적인 접근을 한다면 수익 내기가 너무 좋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코인으로 더 집중해야 될까요? 탐욕에 있는 아이들을 찾는 게 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탐욕 쪽에서 매우 탐욕으로 넘어갈 때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탐욕과 매우 탐욕 코인을 분류를 얘네들이 해주잖아요. 우리 이거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코인 차트 잘 볼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보시면 돼. 매우 탐욕에 어떤 코인이 있다, 탐욕에 어떤 코인이 있다, 이 코인들로 차트 분석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상승이 유력한 코인을 골라내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공포 탐욕 지수를 가지고 어떤 코인을 사야 될지, 어떤 코인을 관심을 가져야 될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불타기는 오케이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많이 한번 써먹어보세요. 이거 되게 간단하고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빠잉.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동그라미를 눌러서 구독해주세요. 알람 설정은 기본! 혼자서 코인 투자하기 어렵고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코인 공부 패밀리를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옆에 가입을 눌러 소개 영상을 보시면 좋겠네요. 이미 많은 분들이 코린이 탈출을 하고 있답니다. 고기!